안녕하세요, 아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 오브 엑자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해야 게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점은 인게임 우측 하단에 상점 버튼을 이용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점 탭을 이용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구성부터 살펴보면 크게 보관함 탭, 꾸러미, 방어구, 등 부착물, 무기, 포탈, 스킬 이펙트, 캐릭터, 발자국, 길드, 애완동물, 은신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구부터 발자국까지 그리고 애완동물까지는 오로지 룩 관련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성능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보기를 보고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각종 상품들의 구매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룩 관련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킬 이펙트 중에서는 헤럴드 시리즈, 한국말로 무슨 무슨의 전령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 있죠? 이게 사냥할 때 효과가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스킬이기에 어떤 캐릭을 키우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게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한 루템보다도 창고 쪽인데요. 일단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순서대로 이 창고의 종류와 사용법을 대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가장 생각하다고 하는 창고는 커런시 창고와 지도 창고입니다. 커런시 창고는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커런시들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이게 있고 없고에서 유저가 느끼는 스트레스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0개씩 겹쳐지는 각종 오브들이 5000개까지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부터 보관까지 게임이 매우 쾌적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용성이 높은 창고는 지도 창고입니다. 스토리를 모두 클리어한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메인 컨텐츠인 매핑 시에 굉장히 유용한 창고인데요. 1단계부터 16단계까지 단계별로 맵을 구분하여 따로따로 보관이 가능하며,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이 돈 맵과 안 돈 맵을 바의 유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맵도 따로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냥 창고, 자기 인벤토리에 있는 창고를 그냥 컨트롤 클릭 한 번으로 알아서 자기 그 위치를 찾아서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편리한 창고를 찾아보면 프리미엄 창고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엄 창고는 유저와의 거래 시에 굉장히 유용한 창고입니다. 혼자서만 플레이하는 SSF 모드가 아니라면 다다익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단순 창고칸처럼 보이지만 창고칸 전체의 아이템의 가격을 일괄 설정하거나 개별 설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 게임에서 가장 빠른 파밍법으로 분류되는 거래 시에 엄청나게 유용한 창고입니다. 물론 일반 창고 페이지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에센스와 카드 창고들인데, 둘 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런시 창고처럼 편리하게 에센스와 카드를 정리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창고가 없어도 적응만 하면 충분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커런시보다는 에센스의 가짓수가 굉장히 적고 실제로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으게 되면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창고들은 제가 모두 구매를 해보았지만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엄청나게 필요하진 않으니 게임을 계속 즐겨보시면서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은 주기적으로 창고를 세일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14일에 창고 할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고가 부족하게 되는 시점이 80레벨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창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많은 상점 상품 앞에 처음 패스 오브 엑자일을 접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